이번 에피소드는 요 인보이스 부분입니다. 인보이스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 코드를 하나씩 보면서 테스트를 지금 4개를 만들어뒀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요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10번 정도, 에피소드 10개 정도에 나눠서 요 인보이스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보이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정리해보죠.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는 사람이거나 법적인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그리고 트랜잭션, 거래죠. 거래, 유저들 사이의 거래는 바로 직접적으로 유저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저들의 이코노믹 엔터티, 경제적 엔터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구성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들 혹은 or an intelligent object, 지적인 사물이죠. or legal person, legal human, 법인입니다. 그 자체로 경제적인 economic entity가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홍길동이라고 한다면은 홍길동을 들면은 홍길동은 자연인 홍길동으로서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고 취향이 있고 취미가 있고 뭐 학교 성적도 있고 등등등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죠. 그리고 홍길동이 장사를 한다. 과일 장사를 한다면은 과일 장사 업주로서의 홍길동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인으로서의 역할과 과일 가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왜 분리하느냐니까 분리함으로 해서 홍길동이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제적인 활동과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비경제적인 활동은 우리 시스템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경제적인 활동에 관해서만 우리 시스템이 관여하여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세금 문제라든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 인천에서 뉴욕으로 간다거나 할 때 그 관련되는 정보들을 우리 시스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어떤 유한 책임적인 부분이 있고 이건 상당히 좀 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또 표현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 엔터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 등급 등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담보 없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코노미 엔터티를 별도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 개인 유저는 먼저 국가에 소속되고 그죠?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진다고 예정을 가정합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람은 그의 엔터티를 가지고 그죠? 그 엔터티를 통해서 그가 셀러가 되거나 혹은 엔터티를 통해서 바이어가 되거나 그죠? 국가는 자신의 국세청을 가지고 그 국세청을 통해서 그도 국세청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구성이 되고 국세청도 하나의 법인 그러니까 리걸 휴먼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 엔터티를 통해서 거래에 참여를 합니다. 셀러도 아니고 바이어도 아니고 거래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템 부분. 아이템은 이 사람이 만약에 판매자라고 한다면은 그가 판매하는 상품. 그거는 그가 생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시안 항공에서 내가 뉴욕 가는 비행기표를 산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그 서비스는 아시아나 항공이 생산하는 상품이죠. 그죠? 그리고 그 비행기표는 아이템입니다. 그죠? 그 비행기표를 내가 두 장을 샀다. 그러면 인보이스 아이템즈가 됩니다. 그죠? 그 두 장의 가격은 인보이스에 취합이 되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 보시면 그림에 네이션과 텍스서리티가 여기도 이렇게 그림이 있고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림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엔터티에 네이션과 텍스서리티가 관여한다 라고 그림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그래는 수풀에 기록이 됩니다. 그죠? 수풀에 기록이 되고 그 수풀은 마찬가지 이 그래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들, 그죠? 내가 아시아나항공에서 비행기표를 샀다. 그러면은 내 은행 계좌에도 알려져야 되고 아시아나은행 계좌에도 알려줘서 그 비용만큼 내 계정에서 아시아나항공 계정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건 뱅크할 역할이고. 그리고 내가 비행기표를 샀으니까 내가 탑승할 것을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건 에어라인, 아시아나항공이 할 역할이고. 내가 비행기표를 사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표를 뭐라고 해야 되나? 판매했잖아요. 판매했으니까 그것들은 사고 판 그레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처리할 문제이고 내가 공항을 이용할 거잖아요. 인천공항과 뉴욕공항을 이용하죠. 인천공항은 출국공항으로 뉴욕공항은 도착공항으로 이용하니까 그건 에어포트가 관여할 문제이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한국 법무부와 미국의 법무부가 관여할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 관련 정보를 수풀은 필요한 관련된 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배분하는 역할도 겸합니다. 그래서 수풀이라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글에를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풀의 하나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글의 관여자들, 글에 유관한 파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트리뷰션, 배분하는 역할도 수풀의 역할입니다. 이 수풀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적인 구조. 하위 읍면동 수풀이 있고 그 위에 어떤 광역시도 수풀이 있고 그 위에 국가 수풀이 있고 그 위에 글로벌 수풀이 있고 글로벌 수풀이 다시 최하위 수풀에 서로 연결돼서 뱅글뱅글 물레방아 돌듯이 이 해시들이 뱅글뱅글뱅글 돕니다. 이 해시가 뱅글뱅글 돌아서 오픈해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시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렇다면은 수십억 명의 유저들 혹은 수십억 개의 경제적 엔터티들이 서로 굉장히 복잡 다양한 거래를 이뤄내고 예를 들어서 국세청의 뭐 홍길동이 시민으로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홍길동이 직장인으로서 특정 은행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는 홍길동이 뭐 여타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국의 법무부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홍길동의 모든 활동들을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고유한 필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UUID입니다. UUID는 Universally Unique Identification이에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식별 표지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일련번호 ID, 지난 에피소드까지는 ID를 그냥 sequential 1, 2, 3, 4, 5로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모든 ID가 sequential이 아니라 UUID를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차 하나씩 코드를 보면서 인보이스 관련되는 코드들을 보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실제 코드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